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딥러닝 관해서인데, 딥러닝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기술적인 거 원래는 앞에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늦었으니까 제가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딥러닝 관련해서는 뭐 기술적인 거보다는 뭐 역사라든지 어떻게 딥러닝이 생겼는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희대에 있고, 경희대는 서울에 있는데, 경희대 하면 체대가 유명해서 이제 제가 저기 체대 태권도 되게 유명해서 넣었는데, 저는 캠퍼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저기가 본관이고, 저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게 저기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안 나와 있고요. 저는 조금 이제 구석으로 이쪽 구석으로 더 들어가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뭔지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딥러닝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누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2016년도에 이소대 구단이 이제 알파고랑 같이 바둑을 뒀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관련해서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그때 알파고하고 그 이제 바둑을 뒀을 때 4대 1로 졌죠. 한번 이겼어요, 이세돌 구단이. 그래서 네번다 지고, 그것도 처음에 세 번을 연속으로 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미 승패는 끝난 거고, 진 가운데서 이제 네 번째 두면서 이제 그때 승리를 하고 나머지 다섯 번째는 이제 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알파고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이세돌 구단 있고, 저 왼쪽에가 그 알파고로 개발한 그 핫사비스입니다. 그래서 핫사비스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보다 한 살만 이제 76년생이고요. 그래서 13살 때 체스에 대해서 이제 그 13살 때 체스 마스터가 됐던 사람이고, 17살 때부터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하고, 2010년도에 딥마인드라는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고, 2014년도에 딥마인드가 구글로 합치입점 됩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 알파고를 이제 세계에 내놓으면서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바둑을 두게 되었고요. 이거는 원래 다 보려고 했는데, 이제 왜 그러면 이제 딥러닝을 할때왜 바둑을 했을까? 다른 게임들도 많은데, 근데 바둑이 가장 경우의 수가 많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두 명이 함께 대국을 두는 것 중에 바둑이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데, 바둑은 보시다시피 교차점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줄 20줄 해서 총 놓을 수 있는 점이 이제 19개 19개 해가지고 361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바둑을 둘수 있는 게 거기에 흑점, 검은 점, 그 다음에 안 두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이제 한 점마다 생기죠. 그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총둘수 있는 경우에서 3의 360승이에요. 저 3의 360승이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 이제 그거는 바둑이 다돼 있는 거고, 뭐 이제 바둑을 두면 전혀 없는 상태나 다차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경우의 수를 빼고 나도 밑에 보면 2의 10의 170승입니다. 그래서 2의 10의 170승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밑에 보면 우주 전체에서 관측할 수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를 다 합하면 숫자가 얼마냐면 10의 79승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경우의 수를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바둑 두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래서 직관적으로 두신다고 얘기도 하시고,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가 없을 거라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관이 필요하거든요. 직관. 계산이 아니라 직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겨버린 거죠, 알파고가. 그래서 그 알파고는 지금 어떤 그 상태였었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알파고 서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CPU가 1200개입니다. 그리고 GPU는 176개가 이제 사용됐어요, 그 당시에. 2016년도 당시에. 그러면 이 알파고는 학습을 어떻게 했냐면, 학습에는 두 가지 학습 방법이 있는데, 지도 학습이랑 강화 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이제 그 바둑 서버에 이미 예전에 뒀던 바둑 키보드를 한 16만 개 정도를 알파고한테 학습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6만 개 정도를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강화 학습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알파고 내에서 여러 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너네끼리 한번 둬봐. 그래서 이기는 알고리즘한테 점수를 계속 준 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살아남게끔. 그래서 이제 강화 학습을 해서 이세도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알파고가 이렇게 많은 서버가 있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정말 좋을 거니까 이제 이세도를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발열이 생겨요. CPU를 엄청나게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이 생기는 발열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전기 히터가 있는데 그거 한 40개 모아놓은 것처럼 발열이 그 엄청나게 더운 열이 막 거기서 발생을 하겠죠. 이제 뭐 이렇게 사우나에 들어간 것보다 더 뜨겁게. 근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알파고가 계속 이제 저기 뭐지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이세도라고 싸웠던 이제 알파고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알파고 제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알파고 제로는 뭐냐면 이 지도 학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기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둑의 규칙을 알려줘요.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다. 뭐 이제 흙도 상대적으로 두고 뭐 돌을 둘러싸면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규칙을 알려주고 나서 네가 그냥 스스로 공부해봐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가 여기 이제 옐로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옐로 레이팅은 점수가 높을수록 두 사람이 서로 어떤 대결을 할 때 점수가 높으면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점수가 많이 났으면 계속 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요거 녹색 선은 뭐냐면 이세돌하고 싸웠던 알파고고 여기 파란 선은 뭐냐면 그 다음에 알파고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중국에 있는 커제랑 같이 또 대부를 했어요. 그래서 커제를 다 이겼는데 또 그 알파고가 요거 파란 선은 이제 커제가 확률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5천이 넘어요. 여러분들 이제 축구하는 EPL 좋아하는 축구분들이 있지만 거기서 승률이 가장 높은 그 거기가 지금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돼. 거기가 점수가 이 옐로 점수가 얼마냐면 2천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 5천이라는 거는 그냥 싸우면 거의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점수가 높은데 지금 보면 이 학습 그러니까 그 어떤 미리 알려진 기보를 안 가지고 규칙만 알려준 애를 하니까 여기 지금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한 3일 정도 아마 걸렸을 것 같은데 3일 정도만 공부를 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죠. 0대1 하고 이제 그 하루 동안 계속 자기가 스스로 그냥 계속 바둑을 두는 거죠. 바둑을 계속 둬서 3일 뒤에 이세도를 이겼던 알파고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 더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다음 이제 보시면 21일 뒤에 커제를 이겼던 알파고로 능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습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건 이제 실제로 있던 알파고고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인공지능이 있죠. 어벤져스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네 아이언맨에 나오는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이언맨에서 누가 나와요? 아이언맨. 그 다음에 아이언맨을 도와주는 자비스가 나오죠. 네. 자비스는 인공지능입니다. 그죠? 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서버에 연결돼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자비스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뭐 그때 뭐 그 이제 군인들이 죽고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현상이에요. 분석을 할 때 이제 이 토니 스타크가 이제 아이언맨이 자비스한테 도움을 구하죠. 저렇게 홀로그램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찾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되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죠?
짧게 영상을 봤는데 여기서 자비스가 가져야 되는 능력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비스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토니 스타크가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어떤 중요한 증거를 찾았을 때 토니 스타크가 어떻게 하냐면 대월이라고 해서 저기 하면 이거 뭐예요? 행동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유출을 하고, 아, 저 지점을 지금 가지치고 있고, 내가 저 지점에 띄워놨던 정보가 뭐지? 그 다음에 그걸 토니 스타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이제 토니 스타크가 찾았잖아요. 뭔가 정보를. 그래서, 야, 거기 가자라고 얘기 안 하고, 너 거기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대답하는 게 어떻게 대답해요? 보통 우리 너 거기 가봤어?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어, 가봤어. 아니면 안 가봤어? 대답하죠. 근데 얘는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갈걸 준비할 계획 했어요. 예측하는 거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이 있는데, 내가 많이 접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반응이 몇 단계 건너서 여기까지 가더라라는 걸 자비스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스가 가봤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거, 이렇게 물어본 건 거기 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 준비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습득을 해야 됐습니까? 이렇게 카메라로 보고 동작을 인식하고 음성을 인식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언어 행동을 습관들을 파악을 해서 미리 예측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 속에서 있는데 여러분 페이스북을 만든 이제 저커버스라고 마크 저커버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자비스를 거의 따라해서 만든 거죠. 저 사람이 저커버스입니다. 저커버그, 스가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온도 몇 도예요, 뭐 오늘 미팅이 몇건 있어요, 이런 거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런 휴대폰에 음성 인식을 걸어서 이 음성을 인식하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방마다 센서가 있어서 이제 저커버그 아들이 있는데 아기가 깼어요. 몇분 전에. 그래서 지금 자기 혼자 놀고 있어요. 이것도 얘기해 주고. 그래서 나옷 새로 갈아입을 건데 옷좀 줘. 하니까 싸워줬어요. 이제 저거는 기구를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토스트도 미리 구워놓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이 만든 자비스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있어서 집 앞에 현관에서 누가 오면 그 얼굴을 인식하고 누가 왔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왔어요, 뭐 친구분이 왔어요, 이런 것들 다 얘기해 주고.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명령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을 안 해요. 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명령을 수행 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소리를 낼것 같아요? 하니까 아기가 낼것 같아요? 하면서 이미 예측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음성 인식이 아니라 문자로도 보낼 수 있어요. 문자로도 하면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인식을 해서 그 문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놀라운 건이 사람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진보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전기 히터를 왜 올려놨냐고 하면 제가 아까 전기 히터 보여드렸죠. 그거 그림 찾으려고 검색했는데 제 핸드폰에 계속 전기 히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뭘 웹사이트를 봐도 전기 히터가 올라오고 쿠팡 들어가도 전기 히터 올라오고 무슨 SNS 들어가도 전기 히터 올라오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검색하면 제가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미 그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영상을 하면 밑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 자막을 미리 들어보고 사람이 타이핑 쳐서 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90%가 넘어가고요. 한국말은 받침이 좀 힘든 받침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정확도가 한 80%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딥러닝의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싶은데 지금 이제 딥러닝이 너무나 많이 이슈가 되고 2016년도 이후로 너무나 많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학습을 많이 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딥러닝이 처음 이제 어떤 이제 세상에 이렇게 보게 된 건 1943년으로 거슬러 가는데 되게 신기한 게 딥러닝을 처음 딥러닝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이런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학도가 먼저 낸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냈냐면 여기 있는 신경생리학자하고 인지심리학자가 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이때 한창 연구했던 게 뭐냐면 뇌 속에 있는 이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뇌에 뉴런이 있고 이 뉴런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뇌에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지? 도대체 얘가 작동 원리가 뭐야? 그걸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연구에서는 뇌의 뉴런에서 실질적으로 전기가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그게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라이프니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뉴턴하고 같이 미적분을 만든 사람이에요. 미적분을 만들고 저희가 미적분에 사용하는 어떤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사람이 다 만든데 근데 이제 저 라이프니츠가 뭘 만들었냐면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계산기에 사용되는 이진법을 저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이진법이라는 건 0과 1로 모든 수를 표현하는 거죠. 0, 1, 0, 1. 있다, 없다. 아니다, 예. 그래서 그 이진법을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이 뉴런이 그런 이진법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신호가 자극이 세면 아웃풋을 내주고 자극이 별로 안 좋아. 자극이 별로 안 세. 그러면 아웃풋이 없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를 1943년에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머신 러닝이라는 말을 처음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죠. 기계학습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때가 1949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계한테 뭔가 정확한 답을 줘가지고 그대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좀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이 기계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아까 뉴런이 전기에서 온오프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 기계도 온오프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온오프 개념이 있는 어떤 부품을 넣어서 우리 사람의 뉴런처럼 많은 온오프를 넣으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오프로 발명된 게 뭐냐면 트랜지스터예요. 예전에 이제 점점 올라가면 공학도 하시는 분들은 트랜지스터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저렇게 산발이처럼 생겼는데 저기 위에 있는 시즈즘에서 어떤 전류를 주는데 여기 B에 전류가 안 올라가면 이게 바틀넥이 생겨서 전류가 안 흐릅니다. C에서 E로. 근데 여기에 일정 전류를 딱 주면 여기 이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C에서 E로 전류가 싹 흐르게 되죠. 온오프 개념이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전류를 주면 이제 뭐 어떤 작동이 있고 전류를 안 주면 작동이 없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를 굉장히 많이 조합을 해서 하면 어떤 머신러닝의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얘는 이제 마크 1 퍼셉트론이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그 머신러닝의 그 하나 그러니까 그 온오프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0과 1이 있다 없다를 제어하는 그 하나를 이제 하는 유닛 자체를 그냥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고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서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걸 해서 이걸로 뭘 했냐면 그 영상을 판독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사람 몸체만한 글자를 뭐 C 엄청 크게 써놓고 여기에 카메라가 달렸거든요. 카메라가 픽셀이 한 400개 정도 달렸는데 그걸로 그 영상을 읽은 다음에 그게 C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지금 1957년이니까 엄청나게 획기적인 이제 장비를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선형 판별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딥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제
딥러닝은 그 뒤에 나오지만 이 머신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런 어떤 이제 그 퍼셉트론이라는 하나 구조가 있는데 얘가 뭘 하냐면 X1과 X2라는 인풋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그 인풋에는 각각 이 W라는 가중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풋은 좀 중요한 인풋이야. 그러면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 거고 얘는 별로 안 중요하면 가중치가 적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합해져가지고 이제 이 아웃풋이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1은 이제 비가 온다는 인풋이 있어요. 그리고 X2는 여자를 만나자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그런 인풋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비가 오는데 여자친구가 전화 온 거죠. 그래서 맛 좀 만날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가중치는 뭐냐면 비를 좋아하는 정도가 -5예요. 그래서 비를 좀 싫어해. 비 오는 날 어디 안 나가고 싶어. 근데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정도는 6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하면 요거 비가 온다는 가중치가 곱해가지고 -5가 되는 거죠. 여기 1 곱하기 -5에서 5, -5가 되고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어떤 인풋이 들어갔냐면 1 곱하기 6에서 6이라는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1이 됐어요. 1. 그래서 만약에 기준이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여자친구 만나고 0보다 작으면 여자친구 안 만난다. 그럼 여기 이제 여자친구 만난다로 외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 바이어스라고 해서 사람으로 치면 태생적으로 뭐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선천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B를 싫어하는 게 더 커. 그래서 이 -1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럼 이제 여자친구를 안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머신러닝이라는 기계 학습은 어떤 걸 하냐면 이 밑에 지금 보이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1차 방정, 1차 함수, 1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그려놓고 이쪽은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거, 이쪽은 어떤 활동을 안 하는 거 그런 영역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 선을 따라서 이제 이 선을 따라서 이쪽 부분은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이 되고 이쪽 부분은 어떤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 선을 계속 긋는 거를 머신러닝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긴 하는 거, 여긴 안 하는 거, 여기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 계속 하는데 결국 선 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 그리는 건데 그래서 이 간단한 선 그리는 걸 했는데 선을 많이 그으면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기준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갔냐면 이게 1958년도에 이제 뉴욕타임즈에 이제 났는 저널인데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기대했냐면 이게 이제 머신러닝 이 기계학습이 더더욱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걷고 그다음 턱 말하고 보고 쓰고 재생산도 하고 결국에는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오타났네요. on이 아니고 이제 end인데 be conscious in of its existence라는 건 이제 자기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릴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신러닝 자체가 예. 머신러닝 자체가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있다는 걸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계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기계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하고 어떤 소사이어티를 만든다는 거죠. 사회를 만들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꿈에 부풀어 있는 당시였는데 이게 58년에 여기다가 찬물을 갖다가 확 끼얹은 사람이 이 민스키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민스키라는 교수님인데 이 민스키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MIT 대학에서 AI 랩을 이제 창시하신 분이 이제 물론 이제 코펀더긴 한데 이제 같이 AI 랩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1969년에 어떤 책을 썼냐면 이 펄셉트론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펄셉트론주는 이 펄셉트론이 하는 수학적인 어떤 이 이론들을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전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학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아까 머신러닝이 선형 판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긋기예요. 선긋기. 선긋기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논리 구조하고 같은 거거든요. 뭐 엔드냐, OR이냐 뭐 이런 논리 구조.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논리 구조인데 OR은 보면 OR은 뭐냐면 0, 0 있을 때는 마이너스지만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도 다 플러스예요. 엔드는 뭐냐 하면 둘 다 1이야지 플러스고 이제 0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0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선을 그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선 그어가지고 얘는 플러스야,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논리 구조에 어떤 논리 구조냐면 XOR이 있어요. XOR은 뭐냐면 두 개가 같으면 뭐 이 마이너스고 두 개가 다르면 플러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두 개가 같은 0, 0일 때는 플러스고 아 마이너스고 1, 1일 때는 마이너스인데 두 개가 다를 때 여기 다 플러스죠. 이거 선을 어떻게 긋습니까? 구분하려면 이게 선이 안 그어지는 거예요. 이 선이 안 그려져요.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두 영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영역을 만들 수 없다는 건 퍼셉트론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민스키 교수님이 여기 책에서 쓴 게 뭐냐? 이거 풀려면 너네 퍼셉트론 하나 가지고 안 돼. 이렇게 했는 거 이거 안 돼. 이거 하나로는 안 되고 퍼셉트론을 여러 개 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퍼셉트론을 여러 개 쓰면 아까 그 가중치라는 거 있죠. 그죠? W나 가중치가 원래 이제 학습을 하면 얘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대로고 이 W가 계속 바뀌어요. 이 사람의 어떤 주는 인풋에 따라서. 근데 이 W를 학습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학습? 이게 그러니까 한두 개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대입해 보고 하면서 뭐 트라이얼 에러로 이제 여러 번 막 반복해 보면 하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지구상에 있는 누구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책에다. 이거 no one on earth 이제 그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합당한 논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파급력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MIT의 AI 인공지능의 대가라는 사람이 못 한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되나 보다. 인공지능 에이 뭐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이 힌튼이라는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발표하기 전까지 86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를 아주 암흑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암흑기라는 건 뭐냐면 이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해도 논문이 리젝트 당했어요. 안 읽었어요 사람들이. 아유 뭐 이거 안 되는 거 뭐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힌튼이라는 교수님도 이제 지금 구글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 전에 이제 이 바울이라는 이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이 대학원생이 1974년에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오고 나서 5년 뒤에 뭘 했냐면 이런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어떤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 학습을 하고 끝단에 에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에러의 정도를 보고 나서 그 에러가 생긴 만큼을 다시 뒤로 계속 가면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민스키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당신이 이거 학습시킬 방법이 없다고 책에다 썼는데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민스키 교수님 반응이 어땠냐면 그래서 뭐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별로 뭐 관심도 없고 네. 그래서 엄청 낙담을 하고 있다가 에, 거의 지금 8년 지났죠. 8년 뒤에 아, 그래도 연구했는 건데 아까우니까 논문이라도 쓰자고 해서 논문을 82년도에 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졌죠. 뭐 이제 아직 아예 그 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 힌튼이라는 교수님이 86년도에 똑같은 걸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리가 갖고 이제 안에 내부적인 세부적인 건 다르지만 개념이 똑같아요. 다 학습을 시키고 에러 생긴 걸 다시 보상해 주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이 힌튼이라는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 되나 본데? 그래서 이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86년도 당시에서 점점 오면서 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조금 했으면 상관없는데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면 내가 그어야 될 선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퍼셉트론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이만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생긴 에러를 뒤로 계속 보상을 해준다고 했죠. 그 보상해줄 때 쓰는 수학이 뭐냐면 미분을 써요. 미분을 취해서 얘가 어느 정도 변했지 해서 다음에 알려주고 하는데 미분은 뭐냐면 더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변화율이 만약에 10이었으면 작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었던 에러율이 뒤에 전달이 안 돼.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길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렇게 긴 거 안 돼 이제. 이제 지금 시대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이거 되는 줄 알았더니 너무 기니까 안 된다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냥 이제 몇 개 있는 거, 작은 걸 쓴다든지, 야, 이런 것만 하자. 너무 그 멀리까지 가면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힌튼 교수님이 여기 다시 나오는데, 이제 80년도에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연구를 했는데,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죠, 다시. 이 굉장히 이제 이 교수님이 굉장히 끈기 있게 얘기했는데, 밑에는 이제 벤지어 교수님인데, 이 두 분이 2006년도에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냐면, 이 논문으로 이제 조금 약간 기폭제가 되는데, 이 논문이 뭐냐면, 야, 굉장히 긴 것도 내가 초기, 그 긴 알고리즘의 첫 번째 W를 처음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값이 있어야지 이제 그 아무나 랜덤 값을 주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제 그냥 임의로 값을 어떤 값을 주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0부터 1 사이에 뭐 그냥 아무 값이나 줘 이렇게 준 거예요. W에 대해서. 근데 야, 초기화를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이렇게 지능적으로 해봐. 그러면 굉장히 긴 이런 알고리즘도 잘 돼. 그걸 보여준 게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굉장히 깊게 있을 때 얘네들 둘이만 먼저 딥러닝 알고리즘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여기 하나 더 얘기 드려야 되는데, 이 논문을 쓸 때 힌튼 교수님이 굉장히 고민했는 게 뭐냐면, 머신러닝 쓰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젝트 당하죠. 사람들 안 읽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쓰지 말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도 안 돼요. 뉴럴 네트워크 다 썼던 단어들은 무슨 단어를 쓰지 하다가 딥러닝을 쓴 거예요. 여기에서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딥러닝 뭔가 생소한데 이렇게 해서 읽어보니까 이제 뭐 네트워킹이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억세기 돼서 이제 사용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렇게 긴 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뒤로 내려오니까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두 개 먼저 알고리즘 돌려봐. 그래서 그냥 여기 가중치가 원래는 여기가 이제 목표 지점 여기까지지만 그냥 요거 두 개로 먼저 돌려봐.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최적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요 다음 단계 가서 요거 두 개 사용해서 또 막 최적화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그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서 학계에서는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맨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이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때 아 이거 CN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계기가 있는데 이 계기가 뭐냐면 이 이미지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글에서 했던 건데 이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 굉장히 많은 그림이 있어요. 거의 뭐 한 수백만 장에 달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을 찾으라고 미션을 줘요. 그 그림 찾아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이 막 돌아가지고 그 그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찾냐 그리고 그림을 분류해내냐 뭐 이런 것들을 매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대회를 해서 매년 그 정확도랑 뭐 스피드 이런 것들을 해서 1등, 2등, 3등에서 상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까지 요일인데 지금 여기 에러율이 26%죠. 26%예요. 알고리즘 돌려보니까 26%였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알고리즘 에러율이 얼마 정도였냐면 한 뭐 하여튼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는 게 아 이게 에러율 떨어지는 게 이렇게 이제 막 가파르게 안 떨어지니까 한참 뒤에 뭐 한 이제 2020년이나 돼야지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012년도에 이 알렉스넷이라는 알고리즘이 왔는데 얘가 에러율을 얼마만큼 떨어뜨렸냐면 10%로 떨어뜨렸어요. 26에서 갑자기 16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연도에 이제 뭐 에러율 되면 뭐 잘하면 20 되겠지. 엄청 잘해가지고 오면 20 되겠지. 뭐 평상적으로 한 22, 뭐 23, 뭐 이 정도 에러율 생기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1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뭐 하니까 얘가 뭘 썼냐면 그 CNN이라는 앞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CNN이라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걔를 썼어요. 걔를 사용하니까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CNN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 CNN 알고리즘을 연구를 해가지고
2015년에 3.6%가 됐는데 이 3.6%는 어떤 의미냐면 이 저기 미국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이제 다 불러가지고 야 분류해봐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발생하는 에러율이 이 빨간색인 5%입니다. 자 그래서 2015년에는 사람을 능가하게 됐어요. 3.6%. 그래서 지금 2016년에는 3.1%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부흥을 하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부흥을 하게 되는 몇 가지 요인이 이제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뭐냐면 일단은 이런 수학적인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아까 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든지 어떤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태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또 두 번째 중인 게 하드웨어예요. 아까 트랜지스터를 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초창기 트랜지스터는 크기가 이만했어요. 그죠? 이게 되게 컸어요. 근데 지금은 밥톨보다 작아요. 트랜지스터 하나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아까 알파고도 굉장히 큰 방에 CPU가 1200개 이상 사용되고 막 이렇게 이제 거의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제 법령으로 알파고는 법령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법령으로 만든 거라서 이 생활에 적용이 되는 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큰 시스템을 해서 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작게 점점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드웨어의 힘이 큽니다. 저희들이 하드웨어를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더 작은 더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런 GPU예요. GPU.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 중에 GPU는 게임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이 GPU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GPU를 달아야지 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GPU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CPU보다 계산 능력이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CPU는 단순히 숫자를 어떻게 해주는 거지만 GPU는 계산을 한 다음에 그래픽으로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GPU가 굉장히 많이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GPU를 만드는 회사 중에 유명한 데가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을 만드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드웨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이제 하드웨어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이 딥러닝하고 인공지능은 반드시 빅데이터랑 합산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려고 하면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인공지능이 만약에 고양이를 이렇게 학습을 해서 고양이 모양을 찾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양이가 여러 종류의 고양이도 있고 그리고 고양이가 어디에 숨어있는 어떤 그림도 있을 텐데 그 숨어있는 그림을 보고도 고양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지각색의 어떤 데이터들을 이 딥러닝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을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의 내용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이 지금 있는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연구자의 자세를 가지게 돼서 연구를 했고, 왜냐하면 아까 딥러닝도 보면 이 딥러닝이 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냥 뭐 연구해서 꾸준히 해서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안 될 거라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깨트리면서 왔던 기술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을 연구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연구라는 게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생각하고 진리를 따져보는 일이 연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전이 아니라 이제 한자로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연구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는 갈련자예요. 갈련.
그래서 갈려는 요거 어떻게 요게 이제 형상 문자인데 여기 어떤 면 여기 돌석자가 들어 있죠. 그죠? 이 돌을 엄청 평평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평평한 돌이야. 평평한 돌인데 더 정밀하게 막 갈아 가지고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을 만큼 평평하게 가는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걸 얘기하고 두 번째 구는 뭐냐면 이게 여기가 이제 구멍 혈이고 요 밑에가 아홉 구자인데 구멍 안에 깊숙하게 구가 들어있는데 구는 숫자의 끝이죠. 그죠?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1부터 9까지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10, 뭐 11 이런 것들은 1을 두 번 쓰는 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구가 숫자의 끝이에요. 그러면 구멍의 끝까지 내려가 본다는 뜻이에요. 구멍의 끝, 저기 끝,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연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딥러닝을 지금까지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기술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런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세밀하게 이 기술의 끝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딥러닝이 이렇게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 물론 지금 딥러닝을 들어왔으니까 딥러닝에 관심이 많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근데 그 분야에 끝까지 가본다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져왔고요. 하나는 이제 연구는 영어로는 리서치인데 이거는 리하고 서치 합이에요. 그래서 서치는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연구는 계속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찾는 게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이제 분들이 이제 마련해 주신 자리에서 강연을 듣고 가셨을 때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 물론 그게 이제 과학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가면 뭔가 얻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